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 씨입니다. 고등어 이거 간고등어입니다. 간을 한 건데 두 마리 하고 감자를 넣고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쌀뜨물에 좀 불어놨었거든요. 쌀뜨물에 불이 나야 고등어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. 먼저 감자부터 잘라줄게요. 감자를 적당한 크기대로 한 3cm 정도. 아이고 얘들이 너무 부터가 안 떨어지네. 요 정도 해가지고 잘라줄게요. 분이 많아나 이거. 감자를 더 도톰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. 3개 정도. 감자를 3개를 잘라가지고 요 냄비에다가 감자 잘라놓은 위치에 이거를 좀 깔아줄게요. 이렇게 3개를. 이렇게 깔아줍니다. 감자를 일단 여기 앉혀있는데 여기서 뜨물이지 쌀뜨물입니다. 쌀뜨물을 넣고 감자를 푹 끓여줄게요. 왜냐하면 쌀뜨물이 들어가서 조림을 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이렇게 아주 고소한 맛도 있고 고춧가루 일단 두 수저를 넣어줄게요. 두 수저를 넣고 진간장을 넣습니다. 진간장을 일단은 두 수저를 넣어가지고 끓여줄게요. 이렇게 끓여가지고 끓을 동안에 재료를 준비할게요. 자, 이제는 양파를 썰어줍니다. 감자를 먼저 얘가 끓이는 이유는 감자가 아무래도 두껍고 빨리 안 익으니까 고등어가 먼저 익거든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감자를 익히고 있습니다. 지금 양파도 조림용이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해줄게요. 이렇게 양파는 한개 정도 두껍다 할 정도로 너무 얇게 뿌리면 끓이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두툼하게 해줍니다. 대파도 길게 으슬하게 썰어줄게. 길게 듬직해야 됩니다. 조림용에는 이렇게 길게 고추를 썰어줄게요. 홍고추도 으슬하게 크게. 네. 청양고추도 썰어줄게요.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는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. 으슬하게 썰입니다. 이렇게. 재료는 다 됐습니다. 양념을 준비할게요. 여기 설탕. 이거 많이 안단 거거든요. 두 수저입니다. 두 수저를 넣고. 아까 전에 저 감자 졸이는데 진간장이 두 수저 들어갔잖아요. 여기는 네 수저만 합니다. 두 발이 한 여섯 수저는 해야 될 겁니다. 간이 맞아요. 그러니까. 네 개. 그리고 맛술을 넣어줄게요. 맛술도. 하나, 두 개, 세개 정도 넣습니다. 다진 마늘은 많이 넣을게요. 비린내가 나고 이러니까 생선이. 다진 마늘은 수북하게 한 개,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. 고추장을 수북하게 한 수저 넣어줄게요. 이렇게 수북하게 넣는다 해도 그렇게 짠거 아니거든요. 한 수저를 여기서 넣어주고 고추장을 한 수저를 하는 대신에 된장 있지? 집 된장을 조금 넣어줄게요. 생선 비린내 날 때는 된장이 조금 들어가면 연둥만둥 넣어주면은 비린내도 없고 맛도 확 달라집니다. 이렇게 된장을 조금 넣어줄게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선이니까 후추도 넣어줄게요. 후추. 이러면은 이제 고춧가루. 아까 저기 두 수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네 개, 여기도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리고 생강을 좀 넣어줄게요. 생강청을 좀 넣어줍니다. 생강청이 들어가면은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주고 맛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, 이제. 양념은 아주 맛있게 되었습니다, 이제. 감자를 미리 엮고 있었는데, 잘 끓고 있네요. 여기에서 지금 끓고 있는데, 지금 물이 좀 많지, 많아도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. 지금 한 20분 정도 끓여줄 거니까 물이 싹 줄어들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고등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, 쌀뜨물에 담가놨는 이걸 넣어줄게요, 이제. 고등어를 옆으로 으스다게 하면 졸이는 건데, 이거는 굳게 되는 건데,
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왜냐면 이러면 간이 잘 되기거든요. 이렇게 쫙 펴 해주고, 예. 양념 아까 해놨던 게 있지, 고등어 위에다가. 한 소금 먼저 끓이게, 미리 야채하고 다 넣어버리면 야채가 죽이 되니까,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입니다.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바글바글 잘 끓고 있지, 여기서. 이제 남은 아까 전에 여치하는 야채들을 준비한 거 있잖아요. 이거를 넣어줄게요. 이거를 넣어주고 양념을 반틈은 썼거든요. 여기에다 양념을 새로 넣어줍니다. 이제 뚜껑을 뜯고 있잖아요. 여기서 이 수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수저로 이렇게 뭐 끼얹을 필요 없이 지 스스로 익도록 뚜껑 닫고 한 5분 정도면 센 불에 팍 익혀주면 될 것 같아요. 자.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, 어우, 맛있겠습니다. 아, 다 된 것 같으네요, 이제. 수분이 이렇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. 양이 많으니까. 데울 때 아무래도 수분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. 간을 한번 볼게요. 일단은 드렸네도 나지 않고 간도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한번 해가 드셔보세요. 항상 저희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건강도 조심하시고요.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